PC모터 고산정입니다. 오늘 차량은 K5 11년식 가솔린이고요. 흡기에 지금 D타입 하나, 그리고 중통에 탄 배기, 그리고 머플러에 탄 배기 하나씩 장착이 됐습니다. 자, 사장님, 지금 출발 시점이라서 아직 잘 모르실 것 같은데 느낌 좀 오시는가요? 아직 잘 모르시겠죠? 엑셀레이더가 조금 좀 가볍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예. 아마 나중에 사천에서 오셨으니까는 아직 가실 때 조금 좀 밟아 주셔야 됩니다. 가시면 네. 140, 150 정도 밟아 주셔야지 인식 이슈가 인식하는 게 좀 시간이 짧아지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, 지금 오늘 지금 어린이날인데 차가 좀 많아가지고 테스트 중에 제대로 될는지 모르겠네요. 차가 엄청 많아갖고. 네, 많이 밀리네요, 오늘따라. 아, 차고 나가는 게 조금, 조금. 예, 예, 발에, 예. 네, 그리고 나중에 여기 좀 지나면은 차가 조금 없을 거거든요. 그때, 급가속 없는 거죠. 어떻게 달라지는지. 액셀레이터 좀 많이 부드럽대요. 네, 부드럽고, 차도 출력도 되게 잘 나와요. 이렇게 되면. RPM도 제가 아까 확인해 보니까는 조금 아까 3000rpm 넘어서 변속이 됐었거든요. 근데 3000rpm 밑에서 변속이 되더라고요. 제가 그런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. 영상을 사장님 한 1년 이상 보셨다고 하셨죠? 아까. 네, 많이 봤어요. 네. 네. 항속주행하고 이런 걸 다 아까 오실 때 하셨다면서요? 연비운전 해보셨다면서요? 네, 연비운전 네. 해봤어요. 네. 가실 때 네. 한번 연비운전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. 그건 이제 국도에서 한번 해보시죠. 가실 때 한번 해보시고. 네. 오늘 그 냉각수 청까지는 사장님께서 이제 지금 냉각수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상태가 교환하실 때 좀 네. 가져가셔서 이제 넣으시고 난 다음에 꼭 전화 한 통 부탁드립니다, 사장님. 아, 예. 꼭 부탁드릴게요. 예, 그렇게 할게요. 예. 그러면은 또 차가 또 틀려지거든요. 네. 3차선 빠지셔가지고 한번 팔려보십시오. 여기 3차선까지 있거든요. 쭉 한번 팔려보십시오. 속도 올라가는데 속도 굉장히 높으시고. 예. 네. 괜히 순식간에 올라가죠. 네. 쭉 한번 팔려보십시오. 저 터널 앞에까지는 지금 카메라 없거든요. 차 가볍게 나와요. 아, 좀 많이 가볍대요. 네, 가볍게 나와요. 네. 아, 여기까지 온 보람이 있네요. 쟤도 효과 없으면은. 사람도 아까 작업할 때 조금 뭐 고스트나 이런 제품들을 워낙 영상에서 많이 보셔놓으니까는 이게 맞는 건지 저게 맞는 건지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많이 의구심이 많으셨잖아요. 어, 맞아요. 네, 그 아까 작업할 때 달지 않으면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. 확실히 제품들은 달아보지 않는 이상은 잘 못 느끼세요. 요 터널 지나가지고 옆으로 빠지셨다고 아까 제가 한 바퀴 돌아가고 올라왔지 않습니까? 그럼 내려가면서 항속주행 한번 걸어보시고 어떤지. 지금 저희들이 이런 효과 있는 제품들을 계속 지금 개발을 또 하고 있거든요. 네. 이런 제품들 말고도 또 다른 제품 또 아마 출시가 될 거예요. 지금 연구를 계속하고 있으니까. 이거 말고도 고스트 워셔 그 냉각수 말고도 워셔액이라고 또 따로 있거든요. 네, 워셔액도 들어봤어요. 네, 워셔액도 따로 있거든요. 그것도 넣으면 또 차가 또 틀려져요. 그거는 나중에 사장님께서 한번 냉각수부터 먼저 경험 한번 해보시고, 네. 예,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. 렉스턴 같은 경우는 지금 매연 때문에 아까 사장님 아까 고민 좀 하시던데 그거는 오시면은 일단은 흡배기부터 먼저 한번 해보시고요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흡배기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검사 받아보시고 그래도 매연이 나온다 하면은 라파는 그런 필 걸으셔야 돼요. 아이고 매연이 1등 아니면 2등으로 나오는데요. 아, 저희 영상 보셨으면 시커멓게 많이 예, 나오는 많이 봤어요. 예, 네. 그게 진짜 잡힌다니까요. 네. 근데 완전 100% 잡힌다고 저희들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어요. 아, 여기 70%만 잡아. 일단은 잡힙니다. 눈에는 안 보여집니다, 일단은. 흡배기만 하셔도 눈에는 일단 안 보여져요. 예.
아드님 그럼 이 차 나중에 드리고 나면은 또 차를 또 한 대 또 하셔야겠네요, 사장님. 네. 움직이실 때. 네, 자, 우회전. 우회전에서 다리 밑에서 확 꺾어서 다리 바로 들어가야 돼요. 저 신호 앞에서 비보호 적힌 데 있잖아요. 확 꺾으셔야 돼요. 요거 틈새를, 틈새. 열로. 예, 네, 열로. 차 지나가고 나면. 아, 이 차 되게 잘 먹었네요. 지금 보니까 악셀감이 틀린데 그냥 타 보니까 바로. 네, 확실히 조금 틀리네요. 네. 가볍네요. 많이 가벼우신가 보다. 네. 제가 볼 때는 이걸로 바로 가십니다. 쭉 한 걸로 지금 오르막길 속도 쭉 내가지고. 오, 확실히 좀 낫네. 네, 가속도 빨리 이러면은 나중에 이제 앞지르기 할 때 되게 좋아요. 보통은 앞지르기 할 때 속도가 이제 특히 이제 그 CC가 낮은 차들을 밝히는 밝는데 안 나가지 않습니까? 그런 것들을 해결해 버리거든요. 그래서 앞지르기 할 때 스트레스를 많이 덜 받으세요. 저기 살고 나서. 카메라 지금 없거든요. 아, 네. 예. 저 밑에 아까 완전 내려가서 올라가기 전에 카메라 하나 한 대 있거든요. 그때까지는 좀 밟으셔야 돼요.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차 안 오면은 한 80 정도 맞춰 놓으신 다음에 80. 예, 80에서 90 정도 맞춘 다음에 악셀을 빼보세요. 어, 됐어요. 예. 정확하게 됐어요. 아까 속도가 서서히 떨어졌었거든요. 조금. 아니, 진짜 조금.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? 예. 네, 완전 중이 길었어요. 네, 하나도 안 떨어지는데? 네. 네. 조금 더 가면 속도 올라붙을 것 같은데 속도 붙네요 지금. 속도 약간 올라가. 네, 약간 올라가죠. 네. 원 완전 대박. 운전하실 때 요걸 많이 이용하시면은 그러죠. 컨트롤 쓰는 거하고 똑같아. 예. 연기 도움 진짜 많이 되세요. 이렇게 많이 운전 많이 하세요. 뭐라고 기존에 이제 브레이크 밟으실 때 만약에 한 100m 전방에서 브레이크를 밟으셨다면 200m 전방에서 악셀을 떼고 브레이크로 이제 조절하셔야 돼요. 미리 떼셔야 돼요. 왜냐면은 이것처럼 항속 거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기존 예전처럼 운전하셨으면 앞에 가서 겉브레이크를 떼도 속도가 안 줄어들면 좀. 그래서 아까처럼 예, 우측으로 빠지실 거거든요. 어, 유튜브하고 진짜 똑같네. 아, 진짜 아, 실제 경험하고 똑같네요. 난 설마 사장님처럼 예. 못 믿고 오시는 분들 거의 한 90% 이상입니다. 아니 나는 믿었지요. 믿으니까 사천에서 여기까지 왔지요. 예, 느껴보시니까 좀 많이 틀리죠. 네, 확실히 틀리네. 예. 아니, 연비 운전한다고 국부에서도 예. 해봐도 예. 내리막길에 금방, 그쵸, 금방 속도가 예. 떨어졌어요. 떨어졌어요. 예. 속도 좀 줄이셔야 돼요. 확 떨어지면 괜찮아. 예. 고속 주행하면 차가
또 조금 더 바뀔 거예요 지금. 사장님 믿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아이고 제가 감사합니다. 효과 많이 보시고 나중에 그 렉스 갖고 또 와야 됩니다. 네, 넣고 나시면 꼭 전화 주셔야 됩니다. 예. 냉각수도 바꿔야 되고. 예. 아주 그럼 사장님 그 꼭 전화 주시고 감사합니다. 예, 그래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